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별모서 별점 높은 모바일 게임 소개 영상은 킹덤 머즈라는 게임이고요. 별점 4.5짜리 게임입니다. 서로 이게 밀고 당기는 형식의 게임 있죠? 몬스터를 뽑아서 밀어내고 밀리고 이런 형식의 게임인 것 같은데 그래픽이 예뻐서 디자인이 예뻐서 깔았습니다. 한번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4.5짜리 게임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같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온 아직 있나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뭔가? 얘가? 특이한 게 대사가 없죠? 한글화가 다 돼있는 게임이네요. 이게 뭐 제목이 한글로 써있었으니까. 얘는 뭔데 이렇게 생겼냐? 일일 보상으로 보석을 100개씩 주네? 1스테이지부터 함락시켜주세요. 이게 일단은 성의 방어 기술인 것 같고 이게 물자 자원? 아 여기네? 아 이게 50이 쌓이면 자원이 쌓이는 양이 늘어나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죠? 잠깐만요. 자동으로 적과선을 공격하면 식량이 모이면 출격시켜주세요. 저는 일단 올리겠습니다. 유리하게 식량의 양을 올릴 수가 있다. 딱 봐도 고블린보다는 얘가 더 세 보이는데? 입은 것도 그렇고 100까지 안 찍고 그냥 아 이게 좀 오래 걸리는구나 쿨이. 아 이렇게 옮길 수도 있네. 그럼 총 10개까지 셀 수 있는 거네요. 오 좋은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구나. 너무 밀린다 갑자기. 강력한 화살포를 발사합니다. 이 거리면은 건물에도 맞진 않는군요. 때리니까 뭐가 떨어져. 아, 잔잔하게 즐기는 게임이네. 좀 더 해보죠. 이미 모든 걸 다 본 것 같은 기묘한 기분이 드는데 튜토리얼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아까 요정 같은 거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요정이라기보다 여신 같은 건가? 보병이 되게 세 보인다. 가장 기본 보병인 것 같은데 농사 일지 골드 567 보물 스킬 오픈. 각 스테이지 보물을 모으면 강력한 스킬이 발동합니다. 아래 이거는 뭐 어떻게 찾는 거야? 아 이렇게 광고가 여기 뜨네요? 게임이 되게 특이하네. 광고 뜨는 칸이 굉장히 커요. 내부 화면에 있죠 지금 보시면은. 다 모으면은 캐릭터 생산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 농사일지. 이 게임에서 미네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자원에 해당하는 게 곡물이었으니까 농사일지를 모으면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서 획득을 할 수 있다. 어딘데? 일단 전투로 가야 되나? 업그레이드 화면이 어딘데? 여기서 이제 출력되는 거 아니야 하나씩? 뭐 가자. 두 배로 세 배까지 가능하다. 오. 세 배까지 가능하다고? 이런 형식의 세 배까지 된단 말이야, 지원이? 후하네. 좋아, 좋아. 아, 여기까지 되는구나. 이거 이겼잖아. 1100이나 돼. 체력만 엄청 늘어서 세 배 가까이 늘었어. 빠른 것 봐. 금방금방 끝나네 이 게임은. 약간 꿀릴 것 같으면 이제 낮춰주면 되고 지금 3배로 스튜디오를 다음에 바로 3배가 풀렸어요. 좀 진행한 다음 풀리거나 가공을 풀리거나 그러는데
캐릭터 확인, 업그레이드. 방패병, 방어력이 높은 캐릭터로 범위 공격을 할 수 있다. 생건 똑같은데? 성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장전시간 업그레이드, 식량 효율 업그레이드. 오, 적재량. 전리품과 체력과 생산속도. 어, 야, 별게 다 있다. 특수캐릭터는 뭐야? 어, 야, 재밌겠는데? 잘 만들었는데 디자인 예쁜 거 보시나요? 약간 워크래프트의 물정 같은, 물의 정령 같은 느낌인데 되게 예쁘고 잘 뽑았다. 슬라임인데도 슬라임 워리어래. 오, 마음에 드는데 디자인? 괜찮네. 자, 처음에 일단 올릴 거는 얘네들도 올릴 수가 있네요. 일단 얘를 올리라는 게 이 게임의 지금 목표인 것 같아. 올리겠습니다. 아니군요. 괜히 올렸군요. 체력이 엄청 많아. 근데 푸드를 110이나 먹고 데미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AP가 어택 포인트라는 뜻인가요? 어택 파워? 그럼 AP 6에. 어, 얘 그냥 센 거네? 체력 많고. 적재량이라던가 뭐 좀 사야겠어요. 골드를 증가 일단 하나 사자. 어, 진짜 가볍게 즐기기 좋을 것 같은데 가금 요소도 없어요 당장은. 별은 뭐 어떻게 얻는 거야? 아, 아, 설명은 좀 하고 자동 전투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내가 할래.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아직 자동 전투를 할 정도는 아니야. 굳이 방패병 안 내도 되잖아 얘네 상대면은. 이것만 이렇게 계속 뽑아도 이기잖아. 한번 보죠. 이게 별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좋아요. 50만 돼도 충분히 다 나오네. 진짜 상위 병종은 쓸 때나 저게 필요한 거고. 칸 슬롯이 10개니까 30짜리 한 정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아, 방패병이 약간 범위가 짧군요. 얘가 양손검인가 보다. 약 바스타드도 같이 병행해서. 야, 안녕하세요. 요즘 다 가리고 있습니다. 가려야 게임하면 예쁘더라고요. 어, 뭐 700원 하죠? 얘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그러면? 데미지가 늘어나네. 체력이랑. 좋은데. 전투하러 가죠. 지금 너무 모바일 게임 안해서 원래 저번주도 별모소를 했어야 되는데 저번에 스팀 여름 세일 들어가고 스팀 게임을 하도 많이 사서 천천히 하려고 산건데 나도 모르게 게임이 있으니까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참 심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병이 있네요. 업그레이드한 보병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30%나 올랐죠? 좋아 좋아. 그 창병이 약간 불편하긴 하다. 뒤에 쏘니까. 쏜다기보단 때리는데 여기까지만 딱 나오네. 어차피 밀릴 일 없을 테니까 그냥 쓰죠. 게임을 왜 이렇게 느리게 했을까요? 당장은 뭐 이것만 업그레이드, 보병만 업그레이드 다 잡겠는데? 난이도 배분이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게임인 것 같죠? 4.5기 때문에 너무 쉽진 않을 거예요. 약간 초반 부분에 쉬운 구간이 긴 거고. 내가 버릇이 돼서 요즘 스팀게임만 했더니 자꾸 방송 송출화면을 띄운다. 아, 스팀게임 할 때는 저걸 띄워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는 아,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한번 보입니다. 아, 참고로 앱플레이어로 돌리고 있고요. 앱플레이어로 돌리는 경우에는 이게 디스플레이 캡처가 그걸 해야지 보이기 때문에 이 앱플레이어 화면만 하면은 게임 화면이 멈춘 상태로 안 보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게 많이 보입니다. 1500원 업그레이드 해볼까? 새로운 걸 쉽게 주진 않네요. 자, 생산속도 증가. 1000원이야? 좀만 더 모아서 사기보다는
생산 속도를 하죠. 아, 여기서 주나보다 뉴가 뜨네. 어이, 뭐 전하는 게 그다지 없는데 창금만 주구장창 나오고 이번에 나오는 거야? 두 개마다 하나씩 추가되나 보다. 근데 왜 이렇게 많냐? 그치, 그치.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충분히 다 밀겠다. 방패력 튼튼하네. 잘 받아줘, 데미지. 아, 근데 저거 이건 좀 아닌 듯? 아, 다, 아, 죽기 전에 다 잡을 수 있겠지, 추가되는 병사 생각하면은? 방패력 진짜 튼튼하다. 도축칼 줬어요. 캐릭터 확인. 창병 24나 되네. 비싸고, 생긴 게 완전 다르네. 특수 캐릭터. 아, 잠깐만. 나창 받았는데, 도축칼 받았는데, 어디다가, 이런 식으로 받는 거야? 이걸 뭐 랜덤으로 받는 거라고? 여러 번 도전해서? 아, 너무 좀. 좀 아닌 듯. 하나씩 올릴까요, 그럼? 처치시 들어가는 거는, 아, 생속도 올리죠. 이게 별이 뜨는구나. 근데 조건 같은 게안 나와 있어. 몇 스테이지까지 있는 거야? 75까지? 많이 만들었네. 근데 이거 템포를 보니까, 강해지는 템포를 보니까, 비슷비슷할 것 같죠? 새로운 거 나오면 써봐야겠네요. 알것 같아. 누르면 그냥 나간다는 거. 리치킹 모자가 생겼어? 나오는 건 똑같이 고블린이네요. 써보자. 줄창 쳐맞다가 업글 막 해가지고 달려드는. 어디까지 때리는지 모르니까 여기까지 때리겠죠, 뭐. 아, 여기까지 때릴라나? 좀 기다렸다가 때리죠. 선딜레이가 있을라나? 있어도 바로 죽진 않겠지 뭐. 황당하네 좀. 아, 두번쓸수 있네. 아, 이게 소비템을 써야지 되는 건가 보다. 아, 막으려면은 알것 같다. 이거는 이제 사서 구매를 해서 유지하는 그런 건가 보네. 창문 데미지가 3배나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그치. 오케이. 오, 야, 센데? 창병으로 다 뽑아보자. 바닥에 뭐 빛나는 게 있는데. 버프 같은 스킬이 있는 거야? 24 데미지. 치면 다 날라가네. 오, 아, 고블린도 세지나 보다. 상대 고블린이 그런 거 같죠? 너무 센거 아니야? 혼자 다 밀어버리는데? 그래, 이게 마치 고블린 따위한테 지면 안 되지, 창병인데. 약간 빨라. 그리고 심지어 공격도 창병으로 전부 몰빵하자. 되게 비싸다 근데. 조합이 필요가 없는데? 너무 빨라, 약간 빨라. 아, 이거 3배속으로 하자. 왜 느린가 했어, 게임이. 이거는 뒤에서 뭐 건물 몸빵으로. 아, 뭐야, 뭐야. 보스야?
보수도 가차 없어. 창병이야. 찔러 죽여. 오케이. 너무 좋은데? 공격을 아예 못하는데? 고블린들이? 싸이온만 가. 원거리가 나와야지 그건 맞겠다. 딜도 세고 몸도 나름 돼서 보병보다 몸이 세죠? 황금술잔 골드. 그리고 이번에 보석이 나왔네요. 업그레이드 1800이니까 일단 골드를 하자. 골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얼마나 올라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준다? 계속 보죠? 재밌네? 보는 맛이 있네. 나 이렇게 단순한 거 좋아합니다. 야 늑대 뭐야. 방수병 가! 위험한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배짱이다. 체력 390의 힘을 보여주긴 개뿔. 그치? 아우 야 버텼네? 이건 화살촉을 좀 이용해서 약간 째야겠는데. 방피병 낼걸. 너무 잘 싸운다 근데 인간적으로. 창병 너무 잘 싸우는 거 아니야? 아 가서 가서 몸빵해. 더 모아 더 모아 더 모아. 한꺼번에 다 모아. 쏴서 제거해주고. 이길 수 있지? 이길 수 있지? 이 정도면 됐겠다? 야 세긴 한데 늑대가? 저런 걸 넣네. 원거리를 보통 이런 게임이 원거리가 중간에 한번 나오잖아요. 체화병종으로. 근데 얘는 기동력이 빠르고 딜이 센 것 같죠? 공격이 좀 빠르고. 늑대가 있네요. 그런 식으로. 더 안 나오는데? 그렇네. 약간 벌처 같지 않습니까? 귀엽네요. 그래도 창병 앞에서 가차 없어. 이거 한두 대 더 때려봤자 어차피 할 수 있는 게 없다. 창병 앞에서는. 아니 죽창 앞에서 가차 없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는? 너무 학살인데? 원거리 나왔어도 기본 병사가 몸을 못해줘서 자꾸 밀려나니까 의미가 없었겠다. 늑대가 잘 만들었네. 창병이 너무 셀 뿐. 별구슬 1500원. 이런 것도 있어? 앤트맨 대 와스프 모바일 게임 나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도 병원 갔다 오면서 봤는데 아 재밌었어요. 근데 트레일러에서 나온 것보다 재밌는 장면이 없더라고요. 11호처럼 뭐 깜짝 놀래키는 재밌는 장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트레일러에 나왔던 게 나오는 지원군 아이템? 아 이 캐릭터를 주는 게 아니라 보물상자 100% 식량 맥스에서 시작. 아 된 거야? 아 하나씩 해서 된 거야? 이렇게 하면은 다이아를 써서 뭐 준다는 거야? 뭐야 왜 1씩 돼 있는 거야? 해보죠 뭐. 이거야 이렇게 떠있네. 저건 뭔데 저렇게 튀어나왔냐? 황당하게. 다들 좀 어떻게 해봐. 아 이거 좀 위험한 데 가니? 방패병. 이거 많이 위험한데? 아 처음부터 덩어리를 내면 어떡해. 방패 가 몸가 어우야 덩어리 빠졌다. 예스. 오야야 버텨. 됐다. 이제 뭐 또 창병 게임인가? 아 참
밸런스 기묘하게 맞춰놨어. 아, 방패병 하나 해야겠다. 쫄린다. 한번 맞고 가면 되겠다. 물 왔어. 어, 창병 무식한 거 보소. 이런 식으로 약간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해서 더 빨리 밀고, 이런 게임이 사실상 컨텐츠라고 하는 게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능력을 사용하거나 다양한 포지션을 가진 병종이 나온다거나, 그 외에는 적 그리고 밸런스 취급하지, 밸런스가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밸런스는 좀 그래요. 되게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캐릭터가 사실상 창병이 많이 나갔고, 초반에 그런지 몰라도 업글이 이미 다 보였죠? 업글이 뭐가 나오는지. 뒤로 갈수록 볼거리가 있으니까 4.5가 됐겠죠? 달 전설. 혹시 이거 이렇게요? 아, 뭐, 아, 이렇게네. 이거 모아야 되는 거네. 하나, 한 번만 모아볼까? 이 스테이지, 3 스테이지는? 얘 이거 왜 이렇게 잘 주냐? 당황스럽게. 이 스테이지, 3 스테이지 모아서 식량이 큰 폭이라 그랬으니까 모아봅시다. 좋아. 이게 이렇게 해서 잠깐 별이 나온다고? 아, 이거 아까도 이렇게 했잖아. 별이 나오는 기준을 모르겠어. 그냥 랜덤인가? 별이 안 나와. 뭐 그냥 넘어가죠. 뭐 랜덤인가 보지. 일일이 보고 싶진 않고. 처치시 골드 증가 이것도 해두죠. 멀어서 잡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아, 처치시 골드 증가라고? 아, 식량이 아니라 골드가 증가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특이하네? 그니까 게임 클리어하고 나오는 돈이 증가를 하는 거죠? 아, 나 당연히 식량 증가인 줄 알았지? 얘를 써뜨리면은. 아, 이거 덩어리 나왔다.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일반 몬스터로 넣어놓을 거면은 다른 그림으로 하던가. 야, 기묘하네, 게임이. 나 앞에 가서 막아. 불안하다. 하나 먹고 하나 더. 고명 좀 업글 해놔야겠어. 초반에 좋네. 창병은 업글 안 해도 세니까. 좋아. 아, 이거 좀 아닌 듯? 아, 보병 업글 해놔서 이 정도 버티는 거지? 다행이야. 어, 근데 좀 잠깐만 크게 밀리는 것 같은데? 아, 방패병 좋아요. 아, 이거 덩어리가 계속 나와. 이제 두 마리씩 나왔어. 근데 난 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싸우면은 오히려 이득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 창병을 내기는 약간 좀 그렇다. 방패병이 충분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200까지는 해놔야지 창병이 쌓일 테니까. 잘 막는데? 의외로 잘 막잖아. 아, 여기서부터 계속 창병 쌓아가지 말고 보병 하나만 하자.
화살 한 번만 쏘고 가면 깔끔하게 잡을 것 같으니까. 야 이거 나오는 템포가 무슨. 야 찔러. 아아 가시면 되게 곤란한데. 어 창병이라면은 1대1도 이기지 않을까? 그건 아닌가? 아 어어어 나름 비벼지는데. 야 창병 너무 좋은데 딜이 좋으니까 잘 싸워. 근데 얘는 몸 해야겠다. 한 마리만 몸 대줘도 정말 좋네. 체력이 높으니까. 좋아 이제 밀겠네요? 어, 무난하게 밀겠다 이 정도면. 아닌가? 어 잠시. 아 이거 이제 슬슬 조합을 요구하는데? 하지만 화살 아, 나 이거 왜 느리게 하고 있는 거야? 나 까먹어 자꾸. 그냥 자동으로 빠르게 해줘. 야, 방금 잘 버티는 거 봐라. 묵직하네 아주. 아주 하나 누우면은 약간 귀찮아지는데? 방금 빨리 가서. 그치, 그치. 세 마리. 다음 방패가 합류를 하죠. 아, 이러면 끝났네. 야, 창병이 짱이야. 아. 어우, 어 위트위트한데? 이거 창병만 쌓이면은 방패가 굳이 필요 없어 이제. 창병 쌓여버리면은 딜로 누르니까 마치 맞는 여러 명 맞는 것도 아니고 고블 일반 고블린 의미 없고 늑대가 안 나오네. 늑대랑 이제 큰 고블린 섞여서 나왔으면은 약간 불편할 뻔했는데. 오우 야 축창 앞에서 가차 없죠? 다음 병종 받을 때까지 아껴두자. 다음 병종 뭐 나올지 거기서 몰빵해야겠어. 아 획득 식량이라고 돼있네. 아, 골드라고 나와있는 것 같은데 전리품이네요. 네, 잘못 읽었었네요. 생산속도 증가, 적재량 증가, 식량 생산속도 증가. 이걸로 하죠. 당장은 날 것 같고 저게 이거 다음에서 어 계속 나오네. 다음 이렇게 나오네요. 식량 올라가는 양을 보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좀 앞에서 막아줘야 될 것 같아. 일반 고블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네. 아 늑대랑 같이 나온다. 빠르게 100 찍고. 아싸 잘됐어. 앞에서 막아준게 도움이 됐어. 오 야 이거 많이 위험한데? 오 야 위험한데? 방패 딜이 부족해. 야 보병이 근데 싼데 진짜 좋긴 하다. 워낙 싸니까 보병을 두개 넣을 순 없나? 보병 업그레이드 보병만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러다 창병으로. 방패병이 약간 좀 그렇다. 단일로 쓸만한 기회가 없고 몸 되는 것도 사실상 얘 세 마리면 90원이잖아요. 그럼 몸 다 되지. 여러 마리가 맞는 게 아니라 한 마리만 맞는데 맞는 것도. 얘를 왜 냈죠? 근데 아까보다 거대한 게 적게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보내도 된다고 하기에는 약간 좀 그렇네. 가서 지켜줘 창병. 야 창병 진짜 잘 싸우는데. 아 좋아요. 쏘고 식량이 올라간 양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창병 뽑으면 밀 수 있겠죠? 얘가 맞아주네. 얘까지 안 들어오는 거죠?
거대 고블린 두 마리 나오는 게 더 아팠어. 솔직히 늑대가 빠르고 해도 빠르고 세긴 해도 창병한테는 창병한테 안 되지, 그치? 창병한테 안 되지. 쌓이기 시작하면 가짜 없거든요. 조명 하나 보내서 몸 대야겠어. 데미지가 너무 좋아. 데미지가 24고 보병이 8인데 창병이 16이어도 충분히 제목할 것 같아. 너무 좋아 데미지가. 맞았죠? 얘가 한 번만 맞아줘도 데미지가 100 가까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덩어리 고블린 체력이 한 500 정도 하나 보죠? 늑대 먼저 나오고 큰 거 나오니까. 그치 그치. 아 이건 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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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다 빨랐다. 아 끝났죠? 아 왜 자꾸 3배속 가는 거 까먹는 거야. 너무 가차없는 거 아니야? 보스 나오게 주는 거 아니야 한번. 왜 이렇게 쓰냐 1렙 창병. 2,000원? 돈을 너무 잘 줘. 나 사실 폴아웃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2,200? 야, 너무 막 주는 거 아니야? 캐릭터 소환 오픈, 무료 뽑기 티켓 오픈. 아 이런 게 있군요. 그래 4점 뭔데 있어 있을만했어. 티켓을 이렇게 하나씩 줬네요. 일반 소환. 골드로 변환하면 4만 원을 줘?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아, 가차가 추가돼 있네. 오! 획득! 써보자, 써보자, 써보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200원이면 업글되네. 오, 잠깐만요. 식량이 40인데, 체력이 260이고, 데미지가 20이야. 와, 두 배 이상 세네?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올려보자. 오,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아니 잠깐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올려주고요. 갑자기 너무 세졌어. 감당이 안 돼. 아 잠깐만 너무 심하게 올라갔잖아. 전설 희귀는 어떻게 전설 등급은 가슴으로 하는 건가요? 가슴 사이즈로? 엄청나게 선정적이군요. 새로운 거 준다 그러는데 아무런 기대도 안 돼. 리자드맨 때문에. 리자드맨 그냥 뽑을 거야. 올라가는 속도 좀 봐. 이미 업글 한 것 같아. 5레벨. 내 생각에는 얘 한 마리가 다 쓸어버린다. 그다지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너무 다른 차원으로 세졌거든요? 급이 확 바뀌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아, 두 방? 세 방? 한 방. 어, 공속도 빨로 심지어 도끼 들었는데 놀릴 필요가 없네. 뭐 궁병 나왔는데 나오면 뭐하냐. 방패병보다 튼튼합니다 훨씬. 가격은 비교도 안되죠. 3분의 1이죠. 너무하잖아. 아 큰 고블린 나오기 전에 나왔어야지. 궁병 나올 것 같았으면은. 뭐 죽은 거 있나요? 안 죽을 것 같아. 원거리가 보통 데미지가 더 낮잖아요. 애초에 원거리가 있긴 필요한가? 한 마리씩 맞는 거면 범위가 긴 것도 아니고 창병 뒤에 세우면은 화살보다 좋잖아. 아 이럴 땐 좋긴 하네. 처음 하실 때는. 오, 야 새로운 거 나왔다. 아, 그래도 리자드맨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 제법인데 보스였나 보다 보스. 그래도 안 되네요. 화살 맞으면서 딜러도 이렇게 쎄? 야. 뭐지?
뭐지 이 강함은? 아하! 창술 부대장. 180. 아 잠깐 너무 센데. 잠깐 얘 너무 센데? 범위 공격을 할 수 있다. 아 이렇게 주는구나 범위 공격을. 아니 그리고 너무 돈을 많이 써버려서 돈 쓸 데도 없어요. 바로 가야겠네요. 갑자기 확 노잼 됐죠? 밸런스 박살나면서 노잼 됐죠? 게임을 하면서 가금을 하면 안 돼. 갑자기 노잼 됐잖아. 아 리자드맨 선에서 다 정리될 텐데 뭘. 너무 전지전능한 거 아닙니까? 한 마리씩만 40원짜리 한 마리씩만 뽑아도 밀어버려. 야 너무 너무 강력하시다. 324가 세다 그랬었는데 에이, 바로 52를 꽂아버리니까. 궁병 16에 240. 240이라고? 이로 뭐가 이렇게 비싸냐? 얘가 짱인데? 뭐지? 아 병종이 다 필요가 없어졌죠? 리자드맨 사에서 정리돼버리죠? 아, 거대한 놈보다 얘보다 훨씬 셉니다. 얘는 그냥 1대1로도 그냥 씹어먹기 때문에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 생긴 것만 리자드맨이지 그냥 골렘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쿨타임 될 때마다 하나씩만 뽑아줘도 다 밀어버릴 거야. 이거 올리고 남는 걸로 올려도 뽑을 만한 금액에 압도적인 전투력. 미쳤다리. 40원짜리 이 정도면은 애초에 비싼 거에다가 투자했으면은 그냥 한 마리만 뽑았으면 끝났겠는데. 예스. 아 3배로 하자. 뭐 하는 거야 자꾸. 왜 안 올리는 거야. 본능적으로 말이야. 어? 벌써 끝났어?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뭐야? 이게 뭐야? 반드시 클리어를 해야 된다고 다섯 개를? 올릴 게 없어. 올릴 게 없어. 올릴 게 없어. 로스트 템플이라 그랬나요? 아 리자드맨 나오네. 그래도 내 게도 세겠지. 업그레이드 해놓은 게 있는데. 야 진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 리자드맨만 나오게끔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하자 나도. 양을 질로 압도한다거나. 그 정도 아닌가? 더 모아 더 모아. 손님 더 모아. 그치. 야 세긴 한데. 오야 제법인데. 슬슬 부가적인 게 필요하겠어. 좋아. 좋아. 1렙 평평인 주제에 잘 좋은 도움이 되잖아.
깡패 게임 됐네. 아, 쌓여버려서 이제 답 없죠? 리자드맨만 더럽게 쎄. 3만이야, 근데 상대 체력 이력이. 와. 내가 저거 체력 높은 거에서 와를 하는 의미가 있는지. 어, 이 건들지도 못해, 하도 많아서. 야, 근데 3만을 없애버리네? 야. 돈 줄 거지? 5번 이겨야 되죠? 저렇게 한번 짜보자, 진영을. 9,000원 줬다고? PVP도 있어? 안 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해. 어떻게 해야지 진영을 짤 수 있는 거야? 난 안 되나, 플레이어는? 그냥 가자. 보상 리스트? 이게 뭔데? 보스를 잡으면은. 아, 뭐 어떻게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 야, 또야, 또야? 너무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고블린 애들이랑 건물이 같아. 어, 창병도 있어, 니자드맨? 어, 이거 위험한데? 어,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어우야, 어우야. 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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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야! 어우, 야. 아, 5번 처음부터야? 아, 싫어하기. 돌아가자. 드래곤도 있나 본데? 이걸로 보는 건가? 아, 뭐 어떻게 보는 거야? 진영을 어떻게, 그냥, 랜덤이야? 뭐야? 아, 인게임에서 짜는 건가? 어떻게 짜는 거야? 아! 인게임에 짜는 건가? 안 되는데? 야, 말탄 애도 있다. 말이랑 늑대탄 애도. 갓 리자드맨이 이미 다 잡아버려서 후위 합류가 늦었죠? 어, 이미 끝났네? 이게 75스테이지까지 있는 의미가 있을까? 아, 다른 종족이 나오겠지. 확인. 기마병 360원. 오, 되게 비싸요. 근데 그래도 역시 가짜드맨님께서 찍어 바르는 스펙이네요. 어, 그래, 이거야. 빠져. 다 빠져! 어떻게 빼는 거야? 어떻게 빼는 건데? 아까 나 못 읽었습니다, 님들. 어떻게 빼는 거죠? 어떻게 빼는 거야?
아, 이게 10개가 다 채워야 되는 건가, 혹시? 에이, 아니지? 10개가 지금 덜 차있어서 못 빼거나. 에헤이, 설마. 아, 이렇게야? 아, 이게 출격슬롯이구나. 야, 빠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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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우, 4개까지는 해야 되나봐. 어떻게 집어넣는 건데? 아, 이렇게야? 아, 여기다 넣고, 너는 빠지고. 클릭을 쭉 하고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너도 빠지고. 아, 이렇게야? 하나는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있으면은? 아, 뭐야. 야, 들어가 있어. 아, 뭐야. 이거 특수소환이 한번 하는 거랑 열번 하는 거 똑같네요? 아, 저볼 만큼 봤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게임이고요. 재밌었어요. 제가 리자드맨이 떠서 좋은 걸 수도 있고, 리자드맨이 안 뜨면은 무난하게 즐길 만한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안 뜨길 빌어야 돼. 자, 이런 게임이었고요. 재밌게 했어요. 이거 무난하게 리자드맨만 안 뜨면은 재밌게 즐기면서 시간 때우기로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재밌게 즐겼으니까 추천드립니다. 킹덤 머즈라는 게임이었고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그럼 뿅.